이 시간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우리 소희 어떻게 된 건 아니겠죠? 아니 그런 말 입에 올리지도 마라. 나도 불행하니까 그런 거예요. 할아버님, 제가 경찰서에라도 다시 다녀오면 안 될까요? 앞도 못 보면서 나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. 도저히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. 유진 씨, 나랑 같이 경찰서 가요, 네? 아이씨, 그러게 왜 애를 잃어버려? 왜 덥석 아무한테나 애를 맡기냐고? 그만해라! 아버님, 그렇게 감싸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. 그만하라죠! 아버지! 아버님! 아버지! 할아버지! 할아버님! 할아버지! 아버지! 아버님!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여보세요! 아버지!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. 그 가족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. 예. 이게 다 겨울이 때문이야. 그거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게 확실해. 유진아, 할아버지 쓰러진 건 회사 비밀로 해라.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괜히 주주들 동요할라. 네, 아버지.